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제3주일이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이고, 오늘 복음의 내용은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서 감독들은요, 이 장면을 찍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항상 예수님은 온유한 말씀, 또 치유, 또 부드럽고 따뜻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런 기적을 행하다가 온유함의 그 아이콘인 예수님이 어떻게 천둥 소리와 같이 소리를 내고 끈으로 장사꾼을 채찍질하면서 성 밖으로 몰아내는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면서 구약의 예언자로 변해버린 변모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화를 내야만 할 상황이었어요. 긴장된 상태였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롭게 조용하게 떠나라고 요청하면 그 장사꾼들이 자기 돈줄을 끊는데 조용히 가판대 가지고 사라질까요? 상상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이러한 비난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잘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적 평화의 필요성을 지지했던 또 분노를 인간의 무모한 행동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험한 열정으로 얘기했던 그런 예가 있다면, 감독이 있다면 이런 장면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스토아파들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화가 나면 암탉과 아버지 중 하나가 방해된다면 암탉과 아버지를 모두 죽일 수 있다 하고 스토아파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노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분노에 대한 약은 철학자들에 의하면 무관심. 그게 아파테이아라고도 할수 있죠. 평정심이지만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걸로 표현되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의 열정을 억제하고 무언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전혀 나타내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는 것처럼 간단치 않아요. 우리는 모든 감정과 또 감정에 대한 모든 열정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저는 테니스 선수 중에서 조코비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물론 나달이나 페더러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근데 나달과 페더러는 경기 중이라든가 일상적인에서 어떤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아주 똑같이 침착하고 똑같이 냉정해요. 그런데 이 조코비치는요, 이렇게 이제 리시브할 상대방이 이제 서비스할 때 리시브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제 리시브하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손만 라켓만 잡았지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코비치는 대단한 그 동방교회의 그 신자거든요. 항상 할때 이제 성호경을 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코비치는 또 자기가 억울하거나 또 감정이 있으면 그걸 또 표현도 해요. 물론 격렬하게 내리치고 이렇게 한 문제가 있지만 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러시아의 미녀 선수인 사라포바의 행동도 흉내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뭐 이렇게 뭐 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라포바의 흉내를 낸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는 기쁘게, 화날 때는 약간 감정을 환하게, 또 재밌게 할 때는 재밌게 하고, 또 강력하게 주장할 때 주장하고, 또 리시브할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칠면조 같다 하는 생각. 그래서 기록적인 이런 자기 그 기록을 낸것 같아요. 저놈은 조코비치는 편향적으로 좋아한다기보다 사람답다 이거예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분노할 때 분노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말에서도 무관심한 사람은요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야 뭐 화가 나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더 열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선한 것에 대해 흥분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않는다면 선한 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과연 이상적일까요? 너무 심하게 그 분노에 내가 잡혀먹으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 감정을 내야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쌓여서 매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도덕은 구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항상 이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했고 흘러보내고 이런 것도 했고 흘러보내고 새로운 것 분노는 분노대로 또 흘러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에 대한 열정과 악에 대한 열정들이 있는데 선에 대한 열정은 괜찮고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타고난 열정이 활력이 넘치는 말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면 길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돼요. 잘 조절하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하지만 통제력을 잃으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통제력을 잃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노조차도 좋은 열정일 수 있고 또 나쁜 열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 부당한 분노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빠지지 말고 그러나 분명히 표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누구의 분노가 정당한 것일까요? 고대의 영성 작가들에게 악마에게 대한 분노가 옳지 인간에 대한 분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기도에 악에서 구하소서 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혹시 악에 빠졌다면 건져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악에 대해서는요. 대항하지 않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분노는 옳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고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악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악으로 착각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말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성서적 내용과 똑같은 게 우리나라의 이런 그 격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의롭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화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중세의 이런 모든 신학자들과 중세의 이런 그 영성가들은 당시 매우 널리 퍼졌던 신성한 물건 거래, 소위 성직매매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교회 직분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사제서품이나 주교서품도 원했었어요. 정말 중세 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썩은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양반 이런 것을 돈 있으면 사고 팔고 다 이제 매점 매석 다 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성직매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이 상업을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를 원했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그 뭐죠? 여기 보게 되면 잠깐만요. 내가 보헤미안 그 수도의 형제회가 있었어요. 이 보헤미안 수도회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과장을 했죠. 오늘날 도덕주의자들이 구별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것인데 정직하게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정직하고 타당하게 도덕적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죠. 미사를 거행하는데 축성받은 목주나 또 성작을
거래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성물은요, 축성 전에 샀다가 축성한 다음에는 가격이 없는 거고 가치만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 묵주라든가 뭐 성작이라든가 이렇게 미사를 거행하는데 이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재료들과 그런 부분들에서는 축성된 다음에는 사고 파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제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사제, 제가 교리를 많이 이제 그 강의를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본당 있을 때마다 지금 벌써 본당에 나온 지금 그 6년째니까 6년째 매년 교리를 했어요. 매년 교리를 했어요. 근데 교사들과 똑같이 가르치는 하기 때문에 제가 3억 그 얼마 안 되지만 3억 그 뭐예요? 3억 기금을 받는 거예요. 월급처럼 조금씩. 근데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그러나 큰 돈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요, 상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는 이 장면을, 복음적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주석가들은 이 사건의 도덕적 측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중요한 건데,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소음을 내고 정말 그 주고 사고 파는 이 장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장사꾼들의 부정직한 행위가 성스러운 공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분개했냐? 예수께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것 같은, 자기들이 뺏겼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한 것은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자기들이 커미션 주고받았던 성전이 그 돈줄이 끊기니까 저거 죽여야겠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환호했죠. 어느 왕이 나귀를 타고 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왕인 거예요. 근데 물적인 세상의 왕들이 물질적인 것과 돈으로 성전을 장사하고 또 왕으로 오는 것도 권력으로 봤으니까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자기식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요, 종교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신성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장소가 제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처음에는 성소 건축을 반대했어요. 그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예수님 하느님은 반대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 그 가운데 니들이 만드는 건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느냐? 나는 있고 싶을 때 있는 나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처에만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그 계약의 계는요, 하느님 말씀으로 인해서 현존 장소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체 감실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 계시며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한 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본당 신부지만 그냥 사제관하면 있는 게 아니라 병자한테도 쫓아가고요. 필요한 곳에 쫓아가고요. 저를 필요한 데는 다 가는 거예요. 요나 얘기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어디에서 그것을 요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하느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도록 허락은 하셨는데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 완성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전은 항상 완성되는 건데 성전의 완성은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만 화려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텅텅 비어 있으면 완성이 아니죠. 항상 미완성이에요. 성전 완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실 때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구약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에 다가올 새로운 현실의 예표, 표징이었어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하느님이 사시는 특권적인 장소가 바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신성한 장소를 정말 정화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성전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오늘 그랬잖아요.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마태복음 20장 51절 그리고 나중에 성전 전체가 파괴됐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신비한 몸의 머리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잖아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 바울 사도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또한 하느님의 거처라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하느님의 영이 거처하고 우리도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몸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몸의 성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순식이기 때문에 좀 약간 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전이 따라서 이러한 사상은 신비주의 영성가들에 의해서 발전됐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자신이 사는 이런 환경을 거룩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천상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과 땅, 하늘과 땅의 도시 전체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만이 성전의 완성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역시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현존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현존하십니다. 수도자들의 전기에서도 그들은 악의 세력이 있다고 믿는 장소로 갔어요. 정확하게는 그 장소를 악마로부터 정화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악마는 도시에 있어요. 오늘날 악마는 황량한 곳보다 도시에서 들끓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돈과 여러 가지 인간의 외적인 측면들.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선출직 의원들이 많은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 정량평가는 퀀티티 양을 보는 거고요. 정성평가는요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신학교를 예낸다면 성적만 보면 신부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생의 영적인 차원, 교우들과의 관계, 또 태도라든가 인간과의 관계, 인간성, 영성 같이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성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출직 뭐 본당의 봉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내면을 보십시오.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정화하고 결국 온 세계가 이 세상이 하느님의 순수한 성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사순 시기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가톨릭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